안녕하세요. 봤어? 네. 오늘은 또 오징어 게임 안 하네. 한번 쉬어야죠. 사람들이 너무 질려요, 그거.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봐도 많이 하더라. 네. 어, 형 오다 선물 사왔어요. 우린 깐부잖아. 성대모사까지 하네. 우린 깐부잖아. 좀 전라도... 더 들어지게. 우린 깐부잖아. 해야지. 전라도는 깐부가 없었는데. 뭐라고 하긴 했었어. 너 이거 어디서 난 얘긴데? 나 한국 구슬이랑 틀리다 베트남까지. 네. 인터넷에 샀어요. 너 왜 산 거야? 추억 팔이 하려고요. 홀. 자, 아니, 걸어야죠, 제가. 저도 있습니다. 아이씨, 짝이었는데, 씨. 너도 있어? 그 오일남 아저씨, 할아버지처럼 걸어야죠. 10개 몰빵해야지. 나 10개가 안 되는데? 9개인데? 이거 진짜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 많이 하고 한 중학교 되니까 이제 동전 가지고 짤짤이 많이 했잖아. 네. 홀 4개. 홀 4개? 자. 아. 콜 4개. 짝 10개. 헐. 아! 우린 깐부잖아. 난 끝났어. 오랜만에 본다, 구슬도. 그러니까요. 생각나서 사봤어요. 디테일이 있는 편. 디테일 쩔어, 진짜. 근데 여기서 딱지 같은 건 또 못 구하잖아요. 딱지 만들면 되지. 근데 여기 또 옛날 과자는 또 있잖아요, 여기가. 마트에 팔잖아, 슈퍼에. 네. 아닌 마트. 아, 어려서 모르겠습니다. 너 40대잖아. 아우, 풀리니까 확실히 사람들 많이 돌아다닌다. 네, 많이 돌아다녀요. 아, 내일부터 식당 연대요. 확실하지가 않잖아. 30%. 네, 매장에서 먹는 걸로. 그럼 이제 그 50만 동짜리 쌀국수도 드셔보시고. 50만 동짜리 쌀국수는 어디 있냐? 아, 근처에 있어요. 네. 그럼 그때 먹었던 게 제일 비싼 게 아니었나? 네, 아니더라고요. 더 비싼 게 있다고? 근데 그 옆집 형이 100달러짜리 그것도 있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아, 도와주십시오. 알갱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아, 돈만 있으면 가서 먹지. 100달러짜리 쌀국수는 언젠가 도전 한번 해보자. 그래도. 네. 어쨌거나 이제 식당이 여니까 네, 자영업자들도 희소식이고. 그렇지. 맞은 지, 주사 백신 맞은 지 이제 일주일 넘었으니까 일주일만 더 참고 식당도 오픈하면 그때 들어가자고. 좀 위험하니까, 아직까지는. 밥 먹어야지. 날씨가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흐린 것도 아니고. 날씨가 흐리니까 국물 같은 게 계속 땡기는 거야. 네. 그래갖고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자. 아, 네? 캄보디아. 캄보디아 말 아는 거 있니? 캄보디아. 후띠우. 몰라요, 캄보디아 음식. 후띠우 먹자, 후띠우. 네. 국물 있는 거. 꼬치도 걸큰하게 해서. 후띠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후띠우는 코이 TV에서 많이 나왔지. 코이가 아,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그렇죠, 예. 네. 후띠우 난방. 시켜보죠. 스페셜? 네. 네. 갑자기 살에 걸린다고? 야, 배달비 엄청 올랐어. 그랩이 진짜 요즘 너무하죠? 미쳤나 봐. 1kg밖에 안 되는데 33,000동을 받아. 그랩 뛸까요, 우리? 아, 이제 비싸다. 좀 스페셜합니다, 근데. 먹어봤더니. 맛도 있고? 네. 오케이. 그럼 들어갔어. 밥 먹자, 대시가 밥 먹자. 가만. 대시가 밥 먹자. 아니, 간만에 단촐한데요? 아니, 부장이? 야채랑 다 들어있어. 밥 먹자, 밥 먹자. 대시가 밥 먹자. 대시가 밥 먹자. 대시가 밥 먹자. 면, 야채. 와우, 향기 좀 봐. 후띠우. 국물. 젓가락을 안 줬네? 젓가락 가져올게. 와, 센스. 센스 오지고. 젓가락 가지고 올게. 네.
3시가 밥 먹자. 베트남 음식은 사진에 정말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릇 자체가 안 예쁘잖아. 그럴 수 있까니 그냥 먹어야지. 우리 능력 바뀐다 이거는. 자, 국물. 이거 안 나오는데? 이거. 아, 새우 좀 보여주세요. 새우. 와, 아. 새우. 왔다 마. 제 한 마리. 와, 큰 거 두 마리 들어가 있다. 괜찮은데 진짜? 돼지 간도 들어있고, 돼지 고기, 그리고 고기 갈은 거. 고기 갈은 것도 들어있고. 실해요. 이게 아까 후띠우 남방? 남방. 남방 뜻이 뭐죠? 남방이 남서쪽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캄보디아 영토였던 그 프놈펜 지역을 남방이라고 베트남 말로 하거든요. 아. 후띠우 자체가 그 캄보디아 쪽 음식이에요. 원래는. 멋있다. 저는 검색에도 안 나오던데. 검색? 역시 알탕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말로 후띠우인데 캄보디아 말로 토티오인가? 아, 비슷한 말이야. 비슷한 아. 말은 이제 남방이란 말이 남쪽, 남서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띠우 남방이고 음식 자체가. 그러면 베트남 음식은 여러 나라가 다 섞여 있는 거네요? 이 나라 자체가 또 소수민족이 많잖아. 여러 민족이라.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아직도 그 북쪽에 사파족은 사파어 쓰잖아. 네. 베트남어도 쓰지만. 네. 알차고 유익한 알탕 형체는. 아, 예. 아, 네 거. 일단 면을 섞어주고요. 요게 포인트가 돼요, 요거. 마늘. 그렇지. 마늘 튀긴 거. 마늘 튀긴 거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이거. 아, 고추 넣었으니까 한번 얼큰하게. 국물은 달아요, 일단. 특유의 후띠우 향이 뭐냐면 고기 육수에 약간 달달한 맛이 많이 가미된 그런 느낌. 그리고 야채도. 이 집은 저 부추를 주네요. 부추도 넣어주고. 네. 전부지라고 하죠. 안 먹니? 형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추를 이렇게 뭐 숙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릇이 넘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원래 쌀국수에 라임 잘 안 넣어먹는데 라임도 이건 진짜 한국에 없는 맛이잖아요. 그렇지. 전혀 없는 맛. 이게 퍼랑 또 틀리게 이 면 자체도 당면이죠? 버미셀리라고 하지. 당면 같은 느낌의 면인데 식감 아주 좋아요. 이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후띠우도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다 오랜만. 다 오랜만. 또 오랜만.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야채를 안 넣고 먹어. 넘치겠는데요, 이거? 넘칠 것 같아. 좀, 국물 좀 마셔. 아, 마늘 냄새 너무 좋다. 새우 진짜 큽니다. 국물이 맛있는지. 맛있다. 아, 새우가 진짜, 와. 베트남이 새우 싸고 맛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맛있지만. 곱창도 들어가 있어. 돼지 곱창. 그냥 마늘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아들, 삼촌 기억나? 네. 들어가세요. 아유, 맛있다. 다행입니다. 왜? 오랜만에 계속 맛있는 거만 먹어야죠, 우리. 없는 것 같은데, 막 잘 붙어있어. 네. 영양식이네요. 토딩 맛이랑 가격이 있으니까 좀 진짜 내용물은 푸짐하네.
보통 길거리에서 파는 호텔을 시키면은 3만 동? 2만 5천 동. 2만 5천 동이에요? 그럼 3배가 넘는데요? 3배가 넘지.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지. 그건 아예 건더기도 없어. 면하고 국물? 어. 근데 그 은근 맛있다. 그럼 그 극가극 한번 가셔야죠. 극가극. 다른 거. 와, 국물까지 다 드세요? 완뚜 가셨네요. 아니, 완띠우? 아, 진짜. 이것도 오랜만이니까. 맛있어. 어디서 삐삐 소리가 나네. 다 먹었다. 오랜만에 하네. 다 먹었다. 이 집 고수도 없고 괜찮네요, 정말. 고수가 하나도 없네. 아, 베트남 오셔서 고수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음식점, 베트남 음식점 가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원래는 컴쪼응어 해야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컴응어 이렇게, 응어 이렇게 뒤로 빼요. 그러면 아마 고수를 안 넣어 주실 겁니다. 오, 알찬 알탕형 채널. 컴응어. 컴응어. 아주 베트남어까지. 이야. 오늘도 이렇게 후티우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화염.